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러니까 하루는 자고 있는데 알람이 띠링 하고 울리는 겁니다. 물론 저 말고 마누라 폰에서 말이죠. 그래서 아니 이 새벽에 이 밤중에 누구야 이러고 있는데 알람이 계속 울리는 거야. 근데 마누라는 이때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3번 4번 정도 울리니까 이게요 또 병이 도집니다. 그동안 잘 참았는데 이 순간 뭔가 쎄한 그런 의처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웃기는 게 아니지 이건 천운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간에 이때가 지문인식 폰이 막 나오던 딱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마누라 폰도 그거였고 그래가지고 자고 있던 마누라 손가락으로 잠금을 풀고 속으로 와 이런 미친 하이테크 만세 이렇게 세 번을 외쳤죠. 여하튼 그런 뒤에 알람 뜬 거 그걸 보는데 야 이런 미친 렌터 어플이네. 정말 보자마자 소름이 쫙 돋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다른 남자랑 톡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람 새끼 아니 년이 맞는 건지 이거 보자마자 자고 있는 마누라 코뼈 확 주저앉힐 뻔했다니까. 남자랑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대충 이래요. 근데 저기 혹시 유부녀예요? 네 맞아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유부녀는 좀 그렇죠. 무섭고. 하 이 찐따 새끼 유부녀가 더 맛있는 걸 모르네. 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야 진짜 이때 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 대화만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지 맛있다고. 진짜 농담 아니고 저 문장을 보자마자 쿨쿨 자고 있는 거 그대로 목을 확 졸라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었다니까. 정말 억지로 정말 억지로 참았고 한 3분 정도 혼자 부들부들 하다가 자고 있는 거 깨워서 야 뭐냐 이거? 이렇게 물으니까 거의 1분 정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꺼내는 말이 아니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만난 적은 없어. 딱 이러면서 뭐 애들을 생각해 봐달라고 또 쳐우는데 이거는 뭐 악어의 눈물도 아니고 그냥 조개의 눈물입니다. 조개의 눈물. 근데 저는 너무나 거지 같은 병신이라 이걸 또 봐줬어요. 이후에 이 미친 여자가 이 짓거리를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참고로 아래 찍은 사진은 그 이후에 제가 찍어놨던 어플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원님은 쓰니의 아내고 우주인은 상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임신하기 전에 했죠. 아 그러면 첫째를 낳고 한 거야? 그때 얘기로는 장난 아니었다고 했는데 말이야. 그렇죠. 공항에서 했는데. 아니 공항에서 하다니 그건 뭔 소리야. 그러면 또 뭐 임신 전이면 첫째 출산 후에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한 건가? 뭐야? 그러니까 공항 CCTV 사각지대에서 했죠.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에? 길에서? 일부러? 아니 그 사람이 공항 보안요원이었어. 아 그러면 둘째를 임신하고 꽁 쓰는 가끔 다른 사람하고도 한 거네. 그런 거네? 아니요. 아니 둘째 임신 전이라며. 근데 공항에서 한 거는 그냥 야외 땡스잖아. 노노 실내였어요. 주차장에서도 하고 뭐 인천공항인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땡스네 뭐. 글쎄요. 그럼 뭔데? 아 비밀. 어? 왜? 나도 하자. 어느 날 라인 어플이 숨겨져 있길래 봤더니 저 지랄을 차고 자빠졌는데 뭐 공항 땡스? 참고로 이거 몇 페이지 분량이고 제가 백업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고로 이게 5번째로 걸린 거예요. 그렇게 이게 결정태가 됐고 완전히 뚜껑이 확 열렸죠. 나는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러니까 이 정신나간 또라이가 또 울면서 싹싹 빕니다. 아니 미친 내가 지금까지 봐준 것만 4번 5번이 되는데 뭐? 여기서 또 봐주고 용서를 해달라고. 아니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제가 짐을 싸가지고 집에서 나왔는데요. 이 와중에 또 장인 장모님은 아이고 꽁서방이 좀 봐주게 애들을 봐서 이러는 거야. 아니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그렇지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때 처음으로 정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게 또 현실은 말입니다. 가난뱅이에다가 처가살이하는 입장이라 이건 뭐 밖으로 나와본 데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딱 하루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집에 다시 들어갔죠.
그랬는데 얼마 뒤에 또 사건이 터집니다. 참고로 이건 바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애들도 크고 하니까 집을 좀 큰 곳으로 옮기자 이래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 불가가 떨어집니다. 참고로 이미 매매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아파트. 알고 보니까 이 미친 마누라가 자기 아빠 명의로 1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애 돌반지까지 싹 다 빨아 써버렸어. 혹시나 해가지고 야 너 돌반지 팔았냐 라고 물었을 때 절대 안 팔았다고 개정색을 하더니 이 망할년. 여하튼 이래가지고 집안 개판됐고요. 저도 여기서 더 버텼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혼을 선언했죠. 이후에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그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당시 월급쟁이 때려치고 사업을 하다가 호로록 말아먹은 반 백수 상태라 그래도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빚은 없었다는 거죠. 제가 하고 있던 것만 말아먹었어요. 월급쟁이 시절엔 월급 받으면 용돈 제외하고 마누라 통장에 바로 꼽아줬는데 맞습니다. 제가 병신이죠. 아씨 진짜 인생 어. 여하튼 그렇게 이혼을 하고 집에서 나오니까 이건 뭐 갈 것도 없고 거기에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공장 컨테이너에 들어가가지고 한 5개월 살았는데요. 이때 인생 진짜 졸라 비참하고 또 처참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래도 끝내 자살 안 하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그래요. 졸피뎀이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아마 수면제인가 봅니다. 아 그리고 이혼할 때 제가 애들을 데리고 나오면 그거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사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죠. 장인어른 장모님이 사람이니까 그래도 안심을 한 겁니다. 믿을만 했어요. 그래도 이혼 사유가 이 여자라서 양육비는 따로 안 줍니다. 대신에 나중에 애들한테 주려고 작년부터 통장 만들어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꾸준히 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현실이 영화나 소설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거. 특히 결혼은 더더욱 그러는 것 같아요. 평생 같이 살았던 가족하고도 싸우는 게 인간인데 그래 생판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같이 사는 거니까 그 거지 같음 그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니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거죠.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저처럼 피똥 싸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댓글 1번 꽁병기 써진 걸 봤을 때 바로 아웃했어야 하는 겁니다. 저한테 빠지면 제정신 절대 안 돌아오죠. 재수 없으면 용서했다가 재산까지 다 털리는 겁니다. 그래도 쓴이는 돈이 없다니까 뭐 다행이랄까요. 여하튼 저런 유형은 즉시 이혼하고 아이와 재산부터 챙겨야 됩니다. 아니 그게 무엇이든 사람이 눈이 돌아간 상대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2번 야 이거는 이혼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애들 그 아이들 친자검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순서 같은데? 어? 3번 내가 봤을 때 저거요 엄마가 애들 지 혼자 키우면서 자기 잘못은 싹 숨기고 아빠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양비론 펼쳐서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말이죠 뭐랄까 지들 아빠한테 적개심을 보이는 게 그게 눈에 훤히 보여요. 대댓글 헐 미친 소름 근데 진짜 그럴 것 같다 저 여자는. 4번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 때문이라고. 전에 누가 이런 말을 했었죠. 5번 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진짜로 미친년이랑 결혼했던 거네. 여하튼 비록 좀 늦긴 했지만 이혼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렇게 가랑이 막 벌리는 것들 절대 못 고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를 해줘 분들 결국 상대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6번 와 이거 진짜 막 어지럽고 뭔가 정신이 좀 혼미하네. 아니 그래 뭐 저런 사진들 저도 뭐 본 적은 있습니다. 구글 치면 나오죠.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보는 거랑 남편이 그걸 보고 용서를 한다. 야 이거는 완전히 결이 다른 레벨의 문제인데 쓰니 참 대단하네. 호구지왕 뭐 그런 건가? 7번 보니까 평생 저러고 살겠네요 저 여자는. 근데 아니 자기 딸 몸에 그딴 글귀 있는 거 엄마도 다 봤을 거 아니냐고 그날. 그런데 용서를 해달라 빌었다고? 아무리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지만 저게 할 소린가 사위한테?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거 못할 것 같은데. 대댓글 맞아요. 몸 자체가 성욕을 주체 못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막 쓰리썸을 해도 성욕이 안 채워져요. 그냥 성욕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통 남자는 절대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류인데요. 제 생각엔 이거 호르몬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번 문제는 무슨 그냥 발작난 거죠.
8번. 다들 친자 확인하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애들까지 남의 씨다 그러면 이순이가 진짜로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그냥 확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 9번. 그러니까 예전에 20대 후반 들어가기 직전에 결혼을 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결혼하고 한 달 반 만에 집 마누라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참고로 그 여자랑 눈 맞은 사람은 제 친구가 평소 직장에서 이제 선배인데 형이라고 부르는 정말 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결혼하고 집들이 할 때 저 두 사람이 두 연놈이 눈이 맞은 거죠. 결국엔 뭐 잡았고 최대한 인내하면서 경찰서까지 끌고 간 후에 왜 그랬냐라고 물었는데 네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가지고 무너뜨리고 싶었어. 일단 미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친구 아버지는 쓰러지고 제 친구는 스트레스성 탈모와 발기부전이 왔는데요. 그래도 결국엔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잘 극복했고 새살림 차려가지고 애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내 댓글. 와 미친 사람이가 저게 진짜 돌았네요. 진짜 정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렇죠. 막 몇 년 전에 2010년도 한 중반쯤에 소라넷 해가지고 엄청 유행했었잖아. 미친 것들. 아마 거기 일장이었나 봅니다. 야, 나는 근데 써니가 참 대단하다. 그냥 바람을 폈다라는 걸 아는 것만 해도 대단. 그걸 참고 넘기는 것도 대단한데 그 사진을 눈으로 보고. 야, 아무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